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민들레입니다. 오늘은 지윤택에서 출시한 스무스 3 스마트폰 짐벌을 개봉하고자 합니다. 아직은 국내 출시가 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지윤택 스무스 3 제품인데요. 저는 해외 직구로 구입을 해서 지금 아직 미포장 상태로 지금 물건을 보고 있습니다. 자,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제품인지 무척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짐벌을 사용해 봤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제품 중에서는 가장 성능상 좋은 제품으로 알려져 있는 지윤택 스무스 3입니다. 제 블로그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다양한 짐벌을 사용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제품은 어떤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항상 이렇게 물건을 뜯을 때는 정말 설레이는 것 같아요. 자, 조금씩 스무스 3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밤. 와. 기존의 케이스는 기존에 쓰던 지윤택 스무스 Q와 그렇게 큰 차이는 느끼지 못하는데, 이렇게 바깥에 보시면 스무스 3의 케이스가 보입니다. 자, 한번 이것도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윤택 스무스 3. 오, 카메라 세팅을 직접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주민 컨트롤을 직접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가 14시간이나 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스테빌리징 시스템이 5세대로 발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액세서리로는 USB 케이블이랑 그 다음에 케이스가 있음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어떤지. 해외 직구로 와서 그런지 배송 상태가 약간 좀 케이스가 약간 좀 구부러져 있긴 한데, 안에 내용이 뭐 안전하게 괜찮다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맨 처음에 스무스 3가 스무스 Q처럼 이런 케이스가 있는 줄은 몰랐는데, 같이 이렇게 배송이 와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케이스가 나름 유용합니다. 자, 설명서가 있고요. 이렇게 설명서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항상 뭐가 그쵸? 이건 케이스 가방에 연결하는 줄.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짐벌을 많이 사용해봐서 그런지 뭐가 어디에 있는지 대략 감이 잡힙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US 케이블이 들어있겠죠? US 케이블. 나름 지윤택에서 만드는 US 케이블이 가성비 대비 퀄리티가 나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번 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빠밤. 오. 확실히 스무스 Q에 비해서 느낌이 퀄리티가 있습니다. 스무스 Q는 전체적으로 플라스틱 재질이라서 그런지 스무스 3에 비해서 좀 가볍긴 하지만 좀 약간 이렇게 약간 좀 플라스틱의 특유한 좀 싼티 좀 느낌이 났었는데요. 스무스 3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알루미늄 합금이라서 그런지 그립감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립감이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연결
잭도 다 이렇게 있고 컨트롤도 다 있고 나름 괜찮습니다. 지금 스무스 3를 한번 제가 오늘은 개봉을 해봤고요. 직접 한번 카메라를 연결해서 밖에 나가서 한번 찍어보고 어떤지 사용 후기를 다시 한번 유튜브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운택 스무스 3 개봉기의 민들레였습니다. 감사합니다.